오하영 씨가 빵꾸 주셨어요. 집중하세요. 네. 약간 그러고 보니까 얼굴이 고양이 같아요. 아 진짜요? 강아지입니다. 내 두 눈 밤이면 별이 되지 나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두 번 다시 생선가게 털지 않아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외톨이라네 마지막에 미사리 작품 나왔어. 깊고 슬픈 나의 바 나요. 다 왔다 이거지. 아, 근데 약간 죄송한데 허당이군요. 아 네. 예, 네, 약간 그렇습니다. 그런 느낌이 있죠. 네 그렇습니다. 예, 예. 아니 약간 그렇네. 귀여워요. 아 근데 감사합니다. 자 윤성호. 어 두 분 갑자기 네네. 얼굴이 확 늙었어. 잘 보시네 사람. 네. 자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왔어. 더 사랑의 테스트 김민가입니다. 이 노래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. 시절에 함께 추웠던 잊지 못할 상하이 트위스트 나팔바지에 흰머리 소녀는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Come on! 샹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난 생 처음 너를 만났고 그녀를 알았고 아. 죄송한데 아... 네, 잠시만요 두 분 거기서 머라이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아, 고생했어요 잘 이겼어 내년에 보자 이익선 오하영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세 번째 대결 오경수 유미대 하리수 최왕순 자 이번 예선전 먼저 우리 오경수 씨하고 유미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경수 씨는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면서 어? 어 그분이다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보일러 아저씨다 예, 예.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예. 네, 저는 또 지금 뭐 광고 모델도 가끔 하지만 하시면서 예, 저는 광고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. 그러니까 기획 쪽에 크리에이티브 쪽을 하고 있죠. 아, 그러니까 광고 제작자하신 거죠. 예, 예. 그 제일 유명한 CF가 아무래도 보일러. 네. 그건 이제 제가 출연했던 것이고, 네, 네. 제가 만든 CF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제일 유명한 게 뭐? 요즘 최근에 나온 거는 저 뭐 이게 카메라에서 카메라 꺼내는 그 오, 예, 그, 작아지는 거요? 예, 그것도 오, 있고 뭐 이렇게 저 그라스 아프 연주하는. 네네네. 오. 예, 뭐 그 광고도 뭐요? 만들었고. 예, 자, 아, 그리고 이어서 역시 여러분 그 CF. 네. 이게 그 가란 말이야. 네. 낙엽 던지면서 어. 막 네? 그분이에요. 예. 네. 그분이에요. 200% 부족한 그. 예. 네. 맞아요. 맞아요. 이제 근데 5년 만에 신곡이 나왔어요. 싸구려 반지. 네. 싸구려 반지. 근데 너무 제목이 임팩트가 센 거 아닙니까? 약간 쇼트 제목 같아요. 아니, 싸구려 반지 하면 그냥 뭐 캔 어떤 형태의 싸구려 반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노래는 싸지 않아요. 그래요? 네. 느낌이 딱 옵니다. 네. 예, 예, 예. 자, 이어서 아, 정말 기대되는 커플입니다. 최왕순, 하리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?
자, 우리 최향수 씨가 예능 15년 만이에요? 네. 너 같은 놈들이야.